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김들 세무사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으면 유용한 회계의 기초와 상식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,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, 회계를 좀 공부하고 싶었지만 섣불리 도전하지 못하셨던 분들, 그리고 회계 너무 넓어요. 저는 그냥 쏙쏙 중요한 것만 얻고 싶어요. 하셨던 분들, 혹은 회계 자격증, 뭐 전산 회계라던가 FAT 같은 회계 자격증을 공부하시기 전에 좀 회계 맛보기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회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여기 부제목을 보시면 회계가 뭐야? 이렇게 되어 있죠?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알고 갈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 딱한 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. 회계라는 것은요,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정보들을 다 모아 모아 수집해가지고요, 그것을 기록해 놓고, 기록된 걸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공개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,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, 인식,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. 요거는 뭐 단어가 좀 어렵기는 한데, 경제적인 거 정보구나라고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냥 뽑아내면 된다. 거래라고 인식을 하자라는 겁니다. 이렇게 인식된 거래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. 이 기록이 그냥 회계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. 다른 회사들도 다 약속된 규칙이 있는 그 방법에 의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때 이 기록을 부르는 회계 용어가요, 분계라고 하는 겁니다. 분계. 분계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요. 이렇게 기록이 된 모든 정보들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듭니다. 어떤 회사는 뭐 3개월에 한 번씩도 만들고요. 어떤 회사는 6개월, 어떤 회사들은 1년,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만들고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꼭 만들어야 해요. 요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이 보고서도요,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요. 줄임말 쓰고, 뭐 이렇게 요약어 쓰고 이러면 안 되고요. 회사마다 다들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. 다 통일된 규칙이 있는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. 이때 보고서의 명칭이 바로 재무제표라는 겁니다. 재무제표. 그래서 이 재무제표는요,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의 경제적인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보고서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잘 읽더라도 그 기업의 경제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재무제표 보는 법을 제가 두 번째 시간, 세 번째 시간에 거쳐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야 합니다.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투자를 했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막 이익이 나고 있어요.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. 근데 손실이 나고 있다?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아, 이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혹은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줬어요. 그러면은 돈을 빌려줬을 때잘 되고 있으면 아, 좀더 빌려줘도 되겠다. 이자 받을 수 있겠네. 근데 안 되고 있어요. 적자가 나요. 그러면 아, 빨리 돈 뺏어 와야겠다. 다시 받아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주식을 샀습니다. 주식을 샀어요. 그랬을 때 잘 나가고 있는 회사다. 그러면 주가가 좀더 상승하겠네. 그런데 막 적자를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아,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.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?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회사가 이러한 경제적인 정보를 공개했을 때할수 있는 의사결정입니다. 만약 공개를 전혀 안 하고요. 내부, 회사 내부에 꽁꽁 이런 정보들을 숨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철저하게 정보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.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투자자나 채권자나 주주들을 혹은 더 있을 수 있겠죠. 우리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
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였고요. 그리고 이 회계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. 회계는 왜 하는 건지 이렇게 결국에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외부에다가 공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회계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회계 기초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